역사 속에는 수많은 군주들이 등장하지만 대제 혹은 대왕으로 불리는 인물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대제,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 잉글랜드 워섹스의 엘프레드 대왕, 독일 왕국의 오토 대왕, 조선의 세종 대왕,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중에서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는 서유럽 국가들의 탄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는 옛 서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토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혼란 속에서 피폐해진 학문과 문화, 예술을 재건하여 중세 유럽의 문화적 근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카를 대제는 아버지 단신왕 피핀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고 54차례의 원정으로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두 배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는 유능한 장군의 면모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치밀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학자들을 대거 등용해 왕실학교를 설립하는 등 학문과 문화진흥 정책을 펼침으로써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일으켰습니다. 800년 성탄절날 로마 성베드로 대성당에서는 카를 대제를 위한 성대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3세는 그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며 로마인의 황제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이 한창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누리고 있던 중 814년 1월 28일 카를 대제는 병석에 누운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0명의 여인에게서 20명의 자녀를 두었던 카를 대제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지 813년 경건왕 루드비히를 공동 황제로 임명하였습니다. 경건왕 루드비히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지혜로우며 신앙심 깊은 인물이었지만 부드러운 성품으로 아버지가 이뤄놓은 대국을 이끌 강력한 통치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경건왕 루드비히 이후 프랑크 왕국은 843년 체결된 베르댕 조약으로 동중서 프랑크로 분할됩니다. 몇 년 뒤인 870년 베르센 조약으로 중프랑크는 동서 프랑크 왕국으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서유럽을 구성하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윤곽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으로 나누어진 프랑크 왕국은 예전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주변 이민족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그리고 프랑스 남부 지역으로 이슬람 세력이 침입해 들어왔고 동쪽에서 포악하기로 유명한 헝가리의 마자르족이 약탈 행위를 벌였습니다. 북방 스칸디나비아의 노르망족도 대륙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2차 민족 대이동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대혼란을 겪으면서 카롤링거 왕조는 급속히 쇠퇴하였습니다. 왕권이 약화된 상황에서 봉건 제도가 새로운 사회적 시스템으로 나타납니다. 봉건 제도는 토지를 기반으로 한 계약으로 맺어진 사회 신분 제도입니다. 봉주는 봉신에게 토지를 제공해 삶의 근간을 보장해 주었고 봉신은 그 대가로 충성을 서약하고 군사적 봉사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 명의 봉주는 여럿의 봉신을 거느릴 수 있었고 이 봉주는 다시 자신보다 더 큰 토지를 소유한 권력자를 섬기는 봉신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봉주와 봉신의 관계가 물리고 물려 올라가면 왕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봉건제가 발달함에 따라 토지에 대한 봉건 영주들의 권력 행사가 강화되었고 이는 왕권의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분할, 왕권의 약화, 이민족의 침략, 그리고 봉건 제도의 출현. 이러한 전국 속에서 지금의 독일에 해당하는 동프랑크에서는 7살에 왕위에 오른 유아왕 루드비히 4세를 끝으로 카롤링거 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911년 귀족들은
프랑켄의 공작 콘랏 1세를 차기 왕으로 추대했고 동프랑크는 독일 왕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프랑크의 번영을 가져온 인물은 대왕으로 불리는 오토 1세입니다. 샤를마뉴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한 그는 헝가리 마자르족, 보헤미아의 슬라브족을 제압하면서 나라를 외세 침략으로부터 지켰습니다. 962년 2월 2일 교황 요한 12세는 오래전 레오 3세가 샤를마뉴에게 그렇게 했듯이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오토 1세를 위한 대관식을 거행했고 그 자리에서 그를 신성 로마 제국 첫 번째 황제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프랑스에 해당하는 서프랑크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프랑크 왕국의 분할 이후 서프랑크에서도 역시나 왕권이 약화되어 이민족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서프랑크를 가장 괴롭혔던 세력은 북쪽에서 내려온 노르만족입니다. 885년 노르마는 서프랑크를 침략하였는데 웨드라는 인물이 파리에서 이를 막아내는 큰 업적을 쌓았고 제오드르의 추대를 받아 서프랑크에서 비카롤링거 출신 최초의 왕이 됩니다. 987년 웨드의 후손인 위그 카페가 프랑스에서 카페 왕조의 문을 열었고 카페 왕조는 14세기 샤를 4세 르베르에 이르기까지 프랑스의 왕위를 세습하였습니다. 장으로 살펴본 서유럽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서기 1000년을 전후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분열과 침략, 파괴와 약탈은 세기 말의 불안함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징조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포감이 조성된 가운데 몇 년이 흘렀고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신의 진노를 피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말의 공포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로 바뀌면서 낡은 교회를 보수하고 각 마을들은 크고 웅장한 교회를 경쟁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었고 봉건 제도의 정착은 지역사회의 계급적 결속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습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영주의 성과 수도원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도시 형태의 마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지순례가 유행하면서 성인 야고보의 무덤이 있던 스페인 북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향하는 순례길이 생겨나고 그 길목에 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11세기 초 서유럽 각 지역에서는 수도원과 성당들이 지어졌는데 형태와 모습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건축 양식을 로마네스크라고 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